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포방터 시장의 상징 같았던 연돈이 제주도로 떠난 지 벌써 6개월이나 됐습니다. 연돈은 다행히도 백종원 대표의 더본호텔 바로 옆에 자리 잡고 현재는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연돈이 떠난 지 반년이 훌쩍 지난 지금 포방터 시장의 다른 골목 식당들은 근황이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평일 늦은 오후에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한 굳게 문 닫힌 연돈을 생각하고 왔는데 에? 포방 돈카? 6개월 동안 공실이었던 연돈 자리에 새로운 돈가스집이 생긴 것 같네요. 한동안 숙달될 때까지는 동네 주민들 위주로 장사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방송 이후 항상 수많은 손님들로 줄이 끊이지 않았던 이 골목은 이제는 그냥 휑한 골목이 됐습니다. 한적해진 이 골목을 실제로 보니 뭔가 허전하네요. 골목 식당 포방터편 마지막 화에 백종원 대표가 딱 한번 숨은 맛집이라고 언급했던 보리밥집. 실제로 골목 식당 상황실에서 배달시켜 먹은 맛집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이번엔 연돈과 홍탁집보단 인기가 덜했지만 백종원 대표의 솔루션을 충실히 받고 꾸준히 내공을 쌓아가고 있다는 쭈꾸미집인데요. 여기 가족 손님들은 식사하러 왔다가 재료가 품절돼서 못 먹는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방송 이후에도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잘 되고 있네요. 세 번째 골목 식당은 황혼의 노부부가 운영하는 막창집. 여기도 신박한 메뉴의 솔루션을 받아 맛이 궁금한 집인데요. 막 웨이팅이 있고 바쁘진 않지만 여기 주차돼 있는 차들이 다 막창집 손님이라고 하니 조만간 솔루션 받은 갈막구이 먹으러 올게요. 건강하세요. 옆에는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옛날 포방터 대기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기열에 있던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기사화도 되고 지속되는 소음 문제 등으로 결국에 운영하던 대기실이 폐쇄된 곳인데요. 이제는 조용하고 한적한 사무실 창고가 됐습니다. 한 시장 상인분께 연돈이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를 물으니 방송에 나왔던 골목 식당들 아니고서야 일반 시장 가게들은 대부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씁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서문에서 들어오면 바로 만날 수 있는 홍탁집. 연돈이 없는 지금 포방터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식당답게 손님이 꽉 차 있었고요. 사장님이 부지런히 손님 테이블을 돌며 열일 중이더라고요. 저는 이때 보면서 놀란 게 방송이 진짜네? 2만원짜리 닭볶음탕 파는 식당인데 테이블마다 가서 저렇게 신경 써주는 사장님 잘 없잖아요. 그냥 가기 아쉬워서 포방터에서 가장 맛있다는 할머니 떡볶이집에도 가봤습니다. 여기 되게 맛있다는 얘기 많이 듣고 왔어요. 네. 맛있어요. 사장님 요즘 연돈 가고 나서 좀 어때요? 좀 손님이 줄었나요? 연돈 가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 그거 어떻게 보면 연돈 있을 때가 차라리 더 좋았나요? 그때 손님 막 부쩍부쩍 했잖아요. 그때는 처음이니까 그랬지. 순대요? 상대가 좀 지금도 4,000원만 가볼게. 우리 또 아는 손님들한테.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모르는 사람한테 받지, 그쵸? 감사합니다. 네. 연돈 떠나고 나서 약간 이렇게 손님도 부쩍부쩍한 게 좀 줄어가지고 아쉽진 않으세요? 나는 원래 아쉬운 거 없어. 나하고는 별거니까. 우리도 이거 옛날에 3대천왕 나온 건데, 떡볶이 동카에서 먹으러 온 사람들이 못 먹고서 우리 떡볶이를 먹어보고 제주도, 울산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다 그랬어. 그러기는 골목식당 이런 거 찍고 가고 그러면은 어쨌든 다 시장 상인들한테 소소하게 좋은 영향들을 다 있긴 있네요. 있죠. 골목시장 탐으로서 여기 시장이 많이 처음에는 살았지. 많이 좋아졌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바람에 원래 골목식당이 여기로 오래 가는 거야. 여기 타기 전에 아연동에서 탄 손님들이 와갖고 이거 6개월밖에 그런데 여기는 오래 가는 거야. 그래도 금년 12월 달이가 2년 아니야. 너가 제일 낫고. 아, 여기 홍탁집. 사장님은 여기 몇 년 되신 거예요? 나는 지금 사장님 동문 살고. 아니 여기? 여기 언제는 만 7년 넘고 8년째. 오래됐죠? 그런 게 모르는 사람 없이요. 포방터 시장 나만 살자고 하면 안 돼. 하나가 잘 되면 다 잘 되니까 여기 많은 사람이 와서
이 포항시장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지 우리. 이 연체가 잘 되면 떡볶이도 잘 되고. 오, 그렇죠, 그렇죠. 다 그런 거야 그게. 이게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안 되죠. 어, 너무 멋있어요. 사람이 맛이 오면 떡볶이도 먹고 옷도 사고 야채도 사고 과일도 사고 그래야 시장이 사는 거야. 아, 너무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먹었습니다. 네.